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민물 중층 낚시 받침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찌 만들기라든지 클램프 만들기 매번 이제 만들기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도 거의 초보 수준입니다. 저도 절대 뭐 전문가나 장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 대신 이제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은 좀더 저렴하게, 특히 중층 낚시 쪽을 제가 좀 많이 만드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듭니다. 근데 저렴하게 할수 있으면요. 근데 그 너무 고가의 제품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법을 이렇게 도면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소개도 드리고 그러는데 절대 저는 뭐 장인이나 이게 뭐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누구한테 판매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거는 근데 제가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크게 지장 있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망가진다든지 쓰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지금 받침대를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 대나무가 필요해가지고 했는데 그 세계적으로 대나무라고 하는 거는 예, 1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도 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게 14가지 종류가 주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뭐 대나무 종류에 따라서 이게 쓰여지는 게다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뭐 죽순 같은 경우는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로 쓰는 게 이제 많이 재배되는 게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맹종죽 같은 건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볼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나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맹종죽입니다. 그뭐 굵은 직경은 막 20cm까지도 되고 뭐 죽순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떨 때는 하루에 막 1m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대나무는 쭉쭉 자라니까. 그리고 곱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또 시누대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갈대밭에 있는 갈대 같은 스타일로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과거에는 이걸로 화살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화살.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이걸 마음대로 이거 저기도 못하게, 채취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곱고 마디가 이제 지금 제가 산 거는 마디가 한 3마디쯤 되거든요. 제가 1m씩을 구입을 했는데 한 3마디 요거는 이제 피리도 만들고 과거에는 이제 뭐 그런 단소라든지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쓰이거든요. 신호대가. 근데 요게 마디가 짧은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새순이 나와가지고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는 마디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막 자라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자르면 사실 제일 이쁘고 쓰기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자란 거를 이제 배에서 재배해서 파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샀는데 가격은 비싸진 않아요. 지금 인터넷에 제가 조회해 보니까 담양 대나무나라라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나라, 담양이죠. 우리나라 제 남한 남해안 쪽 제일 밑에 쪽에서 그쪽에서 대나무를 많이 재배들을 하시는데. 요 시누대를 거기서 제가 지금 구입했는데 한 개당 거의 2,000원이에요. 비싸진 않아요. 1m로 해서 제가 1m로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연 품목이고 이제 길이가 길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화물 택배로 해가지고 택배비가 좀 비싸요. 8,000원. 그래서 10개를 사니까 2만 원, 2,000원씩이요. 그리고 택배비가 8,000원에서 28,000원인데 제가 사장님께 얘기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예, 전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자 사장님이시로 돼 있는데 그래서 12개 하는 대신에 3만 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체했더니 바로 지금 저한테 보내놨는데 예, 지금 아직 완전히 생나무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거의 지금 계속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데 거의 색깔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연노랑색으로 다 변하거든요. 색깔이 다 건조되면. 그래서 요 시누대를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포대죽이라고 또 있거든요. 대나무 종류 중에 하나가 또 포대죽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이게 약간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뿌리 쪽은 생겼다고 그래서 국압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국압죽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포대죽 중에도 국압죽에 속하는 포대죽이 있기도 하는데, 그 포대죽이 사실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거는 이제 받침대로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손잡이를 쓰기가 뿌리 쪽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되게 이뻐요. 되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전통 어떤 무슨 공예품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뜰채대라든지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든지 아니면은 낚싯대 손잡이로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대죽을 파는데 그 지금 담양 대나무라에서는 포대죽은 없고요.
따로 제가 또 인터넷 막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포대죽을 구매 판매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전화번호 지금 있는데 경남 창원 쪽에서 개인이 직접 그땅 200평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땅 200평에서 자기가 직접 재배도 하고 그 대나무 순을 직접 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기 재배해가지고 자기가 길러서 하시는 경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길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라서 막이 대나무 낚싯대 만들려고 와서 많이들 사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가서 베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보통 1m가 보통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약간 비싸요. 근데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대나무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 막 7, 8만 원, 한 대에 막 7, 8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포대죽으로 해가지고 거기 지금 전화를 하시면은 경남 거긴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시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요게 오늘 좀 마디가 좀 짧으면은 되게 이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주문을 할때 제가 안 찌름 기르균으로 해서 10에서 12mm 정도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클램프 앞에 끼는 데가 보통 12.5mm 내경이 되면은 딱 맞거든요. 근데 내가 안에를 이렇게 약간 깎아내기도 할 거고 다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12mm로 했습니다. 그래서 굵기가 약간 이렇게 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얇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굵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10mm 정도 되는 게 있고 12mm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씩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약간씩 이게 곱진 않고 약간씩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열 처리를 해가지고 곱게 펴는 것까지는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 만드는 법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 방수치를 해서 3시간에 나눠서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피는 방법을 내가 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피리, 그분은 장인이시거든요. 피리 뭐 이렇게 단소 같은 거 만드시는 분인데, 이렇게 열 처리를 막 해가지고 물에다 담갔다 그리고 이렇게 피는 걸 하는데, 거기 필때 제가 이걸 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교정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목을 요 정도를 한 직경 한 3cm를 이렇게 사선으로 깎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나무를 이렇게 껴가지고 열 처리를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면서 물칠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정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손으로 하기가, 왜냐면 뜨겁기 때문에 이런 교정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엄지손가락 들어갈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깎고 그랬는데, 이런 거 그냥 뭐 지나가는 이런 각목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니까 교정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정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열 처리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거를 어떻게 제작할 거냐면, 제일 굵은 거를 12mm로 해서 1m를 제일 기본대로 하고요. 밑에 받침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50cm하고 1m. 그래서 1m에다가 50cm를 붙이면은 1m 50이 되는 거고, 1m에 1m를 붙이면은 2m가 되겠죠. 그래서 단척을 쓸 때는 1.5m를 쓰고요. 그리고 뭐 장척을 쓸 때는 뭐 2m까지 쓸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두 마디 반이 되겠죠. 필요한 소요량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올림낚시에도 좀 쓰면 좋은데, 올림낚시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단척을 잘안 쓰잖아요. 대부분이 막 3.2칸, 뭐, 2, 뭐, 뭐, 짧은 거 써도 2.4칸, 뭐, 이런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물론 더 짧은 거 쓰시긴 쓰시는데, 그래서 좀 올림낚시에는 이게 좀안 맞습니다. 왜냐면 3절대, 4절대까지를 이게 끼우면은 이게 좀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대나무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열 처리로 피는 것까지 한번 하는 걸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 처리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열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처럼 생긴 거. 거기다 이렇게 앞에다 꽂아놓고 뜨겁게 한 다음에 빼셔가지고, 물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가스 토치 라이트 같은 거로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열풍기 비싸지 않습니다. 집에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좋죠. 이런 공구는. 그래서 요거를 열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지금 페트병을 이만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지금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을 묻혀가면서 교정목으로 이렇게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열처리를 해볼게요.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물을 먼저 묻히신 다음에요. 이렇게 좀 물을 좀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열처리를 한 다음에, 천천히 이제 이 교정목으로 펴주시는데, 요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 며칠에 걸려서 이걸 계속 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거 대나무도 말라가고요. 그런데 마르면서 많이 이렇게 틀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대나무가 많이 심하게. 근데 요 약간 휘어진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좀, 요게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예, 작업을 해줍니다. 예, 점점 예 지금 바로 똑바로 돼가고 있거든요. 점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일단 사용할 예 지금 맨 두꺼운 데 그 클램프에 꽂을 거죠. 그 굵고운 데 하나하고, 그리고 앞에 1m 짜리하고, 이제 이거 반 잘라서 50cm 짜리로 해서, 세 개만 일단 곱게 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 또 이게 내일쯤 지나서 또 휘어지면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조금씩 펴나가면서 계속 작업을 해주고, 지금 이제 열처리를 하다 보니까 색깔도 많이 지금 말라가지고, 건조가 돼가지고 조금씩, 예, 아까는 이런 거의 이런 색이었는데, 지금 조금씩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곱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예, 작업을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준비를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 예, 돈은 거의 뭐 하나에 2,000원이니 뭐 택배비 배송비까지 해서 3,000원으로 잡고 뭐 세 개니 두 개 반 들어간다고 치면요. 예, 만 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되는데. 그래서 예, 요거 이제 내일 준비물로는 요거하고 이제 그 안에 끼우는 나무하고 이제 실 감아주는, 왜냐면 이 끝에 쪽이 이제 약하잖아요. 끼다 보면 갈라져가지고, 여기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실로 아주 촘촘히 감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안에 끼는, 예, 두 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끼워주는 나무 한 10cm는 깎아야 되겠죠. 지금 왜냐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다음에는 이제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일자를 펴는 것까지.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